저는 로맨틱 펀치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콘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레이지입니다. 야우! 네, 기타를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예쁜 기타가 탄생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이지씨? 파란색으로 할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 이제 기타, SG를. 네, SG요. 이 기타 이름을 제가 임의적으로 저희 노래 중에 한 곡인 굿모닝 블루라는 곡이 있어요. 희대의 명곡이죠. 심지어 바지까지 지금 파란색이에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희대의 명곡인 굿모닝 블루라는 이름을 제가 임의적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그런 모델명은 앞으로 마빈 커스텀 기타의 굿모닝 블루라는 모델명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저희 팀의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모습이 정말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나 싶고, 네. 일단 무엇보다 디자인적으로 엄청나게 훌륭한 기타가 나왔기 때문에 제 마음에 쏙 드는 기타가 나왔고, 그 이제 깁슨 SG 커스텀과 이제 그런 기본적인 사양은 비슷하지, 아니 모양 느낌은 비슷하지만 여기가 볼트온으로. 볼트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장점이 있고, 이거는 이제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이런 걸 좋아한다면. 근데 이게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네. 볼톤이 아닌 그 SG의 특성상 네. 약간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연주하기에도 그렇고, 물론 뭐 이렇게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네. 이제 볼톤의 특성상 기타 관리라든지 뭔가 네. 좀더 용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관리가 잘안 되면 어차피 마빈 커스텀에 맡기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깁슨 SG 기타를 이제 두 가지나 갖고 있는데, 네, 그죠. 그거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길어요. 이게 길이가 좀더 길어서 약간 완전히 똑같은 느낌은 아닌데, 그의 길이에 대한 뭐 특장점이 서로 이제 뭐 장도 있고 단도 있는데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아서, 연주적인 느낌이나 사실 국산 커스텀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내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다양한 커스텀 기타들, 제가 뭐 다른 커스텀 기타도 갖고 있는데, 커스텀 기타들이 봤을 때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깁슨이나 팬더 같은 이제 그런 유명한 브랜드들의 기타에 비해서 약간 연주감 같은 게좀 떨어진다고 느끼는 경향들이 조금, 저도 사실 좀 있었는데, 편견일 수도 있고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느꼈는데, 지금 마빈 커스텀 기타의 지금 굿모닝 블루, 제가 이름 정한 굿모닝 블루 이 모델은 연주감도 굉장히 좋았고, 사운드적으로도 픽업 자체를 이제 본인이 계속 저한테 어필을 하더라고요. 만든 사람이 저한테, 아이 픽업은 일반 픽업이 아니라 자기가 배선을 다 다시 한 거고 막 이런 걸 어필하더라고요. 다시 감으셨다고 계속 네네네. 아 그랬어요.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저는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기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아주.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텔레캐스터 형이죠. 네, 네. 텔레캐스터 형인데 좀 변태 스타일이에요. 네, 텔레캐스터인데 싱싱이 아닌 험험으로 달려 있는 겁니다. 보통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 원래 싱싱험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부탁을 드려서 이제 험험으로 다시 교체를 했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다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텔레캐스터랑 비슷하면서도 픽업이 가장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쓰이는 헤드에 이제 이렇게 이제 고정시켜줘, 락킹 있는 네. 헤드 머신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원래 비밀인데 저는 이제 플러스로 콘치보다 더 좋은 기타를 사용하라고 스테인레스 이 뭐냐 이거 프렛을 아니, 달아주셨어요. 비밀을 왜 여기서 이렇게 원래 이런 데서 생색내는 거죠.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연주 감이 훨씬 더 좋아요. 깔끔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국산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커스텀이라든지 많이 이제 경험을 해봤었을 때랑 좀 다르게 오히려 더 피치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맞았고, 넥에 대해서도 이제 그 지판 핑거보드에 대한 이뭐 이렇게 관리 이게 처리해 주시는 거, 끝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드럽고 매끄럽게 돼 있어서 넥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잘해.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픽업이 이제 험험으로 박혀 있는데, 싱글과 예, 이걸로 이제 전환 스위치도 있고, 그다음에 톤 기본적인 노브는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특이하게 암을 쓸수 있게 이제 암브릿지를 이제 설치를 해주셨어요. 또 예, 좋아요. 물론 제가 이제 암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일단 현재는 이제 고정으로 예, 해놨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기타고 아주 밸런스라든지, 그래서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기타의 최고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것도 충분하죠. 이게 스티커로 들어가지 말고 아하, 조색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무장으로 들어갔어요. 까먹었어요. 제가 만든 사람이 까먹어서 나중에 후반부 작업으로 들어갔는데, 그 점이 조금 약간 아쉽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일단 이쁘고 어차피 이건 떼어지면 다시 붙여주겠죠. 그러겠죠. 네, 다시 붙여줄 거고. 뒷부분 더 만들어 주시겠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느낀 바로는 아직 공연을 그렇게 이 기타로 많이 하진 않았는데, 전체적인 완성도랑 이런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입산 기타들을 많이 쓰니까 수입산 기타들에 비했을 때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은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운드를 좀더 스트레이트하게
뻗어나가는 느낌? 이런 느낌들을 좀 더 어떻게 제가 톤 연구를 하든지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긴 있는데, 자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제 수입상 기타들이, 수입 브랜드의 기타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사실 자기의 막 돌파구를 찾으며 나오잖아요. 네, 그런,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기타를 치다 보면. 네. 이제 저희는 특히나 락밴드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준하게 될지 안 준하게 될지는 아직은 제가 미지수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죠. 좀 더. 그래서 저는 아무튼 다 전체적으로는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높다라고 네, 평가를 하고 싶은데, 네. 사운드적으로 지금 이제 좀 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자, 네, 저 말고도 네, 네. 만약에 다른 사용자가 있다면 좀 더 네.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몫이죠, 결국에는.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달 이펙터들 이것과 많이 이제 좀 해봤어요. 사운드 테스트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가장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니까 팬더와 깁슨을 이제 예로 들자면, 저도 이제 레스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팬더도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그 두 회사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까, 그러면 자기만의 그 회사의 사운드들이 있잖아요. 깁슨은 이제 두터운 중저음과 이제 쭉쭉 뻗어 나오는 힘, 그리고 팬더는 카랑카랑한 느낌도 있으면서 그 알맹이, 아니 그 이렇게 약간 비어 있으면서도 알맹이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들. 이제 그 두 개의 질감이 너무나 세서 제가 톤을 바꾸거나 이펙터로 돌렸을 때 그 제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 내기가 그러니까 물론 연구를 많이 하면 쉽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찾아내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성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기타의 장점이자 단점인 건데, 장점으로 얘기하자면 말 그대로 제가 원하는 사운드를 돌리면 그만큼 잘 나와요. 픽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나무에 나오는 힘, 들어가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주고 싶은 이제 그 전달하는 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 쑥쑥 잘 나오니까는 원하는 만큼 나오는데, 물론 그 두 기타만큼의 깊이라든지 약간 그런 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색깔이나 이런 거를 맞추기에는 무난하게, 그러니까 싹싹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제가 돌리는 만큼 뭐 EQ를 돌리는 만큼이라든지 드라이브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제 묻어나와서 생각보다 다른, 제가 아까도 그 얘기 드린 것처럼 그 S 브랜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가려서 그 기타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국산 이제 커스텀 기타를 썼을 때랑은 조금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까? 예, 생각보다 더 잘 들어맞는 느낌? 예,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마비미 커스텀 기타가 정말 굉장히 훌륭한 기타를 만들어줘서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아주 진짜 140%, 150% 만족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타는 그냥 여기서 멈출 기타가 아니에요. 이 기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기 편하게 기타 걸어가나요? 아니 멈춰있지 않고? 네? 다리가 다녔어요? 아니 제 이름이 콘치잖아요. 네. 콘치 커스텀 기타, 이제 콘치 커스텀 굿모닝 블루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는데, 네, 네. 이 모델은 물론 이게 이제 좀 고가의 사양으로, 네, 네. 고가의 사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양산형이 되기 좀 어렵긴 한데, 좀 사양을 조금 낮추더라도 이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서 굿모닝 그린, 굿모닝 핑크, 굿모닝 옐로우, 굿모닝 블루. 아니 한간에 네. 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뭐요? 이 기타를 무대에서 푸실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니. 그래서 한 대를 더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그거랑 이제 상관되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건 어차피 아닌가요? 푸시는 건 아니고, 저는 원래 기타를 이렇게 막 험하게 쓰는 편이라서 아끼진 않는데, 하여튼 뭐 이거 최대한 잘 사용할 거고, 그거는 다 그거에 모함을 하세요. 아 모함은 아니에요. 그때 얘기하신 걸로 제가.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진짜 진지하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 SG 뻔한 색상, 그 블랙 체리. 그리고 화이트, 네. 뭐 그냥 뻔했어요. 네. 골드 가끔 있고요. 약간 그런 뻔한 거인데, 이제 갑자기 딱 이 세계에 나타난, SG 세계에 나타난 완전 원색의 블루, 핑크, 스카이 블루 막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옐로우.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무 만족하고 계시네요. 저는 진짜 최고예요. 지금 너무 최고라서. 네. 그래서 이런 걸 마빈 커스텀에서 반드시 양산형 기타로, 이거는 이제 뭐랄까 이런 고가의 기타로 만들면은 사실 생각보다 구매자가 별로 없을 수 있으니까 양산형 기타로 반드시 양산형. 저는 근데 했을 때 마빈 커스텀의 어떤 진짜 전설로 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효자 상품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타가 되지 않을까. 감히 그렇다고 이제 안 팔린다고 제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감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네. 마빈에게 바라는 점. 네. 저는 뭐. 지금과 같이 열심히 잘 만드셔서 좀 그런 식상만 할 거면 하지를 마. 아 너무 길게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해 바라는 점을 제대로. 바라는 점이 이거예요 근데. 네 알겠어요. 아 솔직하게 그래요 형님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왜냐면 이게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이제 기타 장인이 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뭐든지 어떤지 간에. 근데 약간 그래서 이제 커스텀 기타, 커스텀뿐만이 아니라 일반 양산형 기타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냥 이제 적당히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제 성의껏 정말 장인 정신으로 만드셔서 좀 이제 오래가는 기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